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오늘 유익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원전주를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아래 공포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이번 주 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계속 들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래 공포라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이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나온 자금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내년에 지금보다 더 좋은 외형 성장 그리고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북미 시장도 그렇고 장중에 기업들의 이제 수급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 원전, 해상 풍력, 태양광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정부 정책에 이제 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충분히 지금보다 더 높은 이제 외형 성장세를 이제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 뭐 100%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해외로의 지금 수출 기조가 계속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뿐 아니고 해외 수출까지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는 쪽이 원전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쪽은 계속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원전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그리고 방산 쪽은 계속해서 수주와 관련된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CS윈드가 최근에 대량의 수주 공시를 또 하기도 했고요. 간밤엔도 한국항공우주 측에서 대량의 수주 공시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돈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요. 그렇죠. 보니까는 원전 관련 주들은 어떤 악재가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네. 사실 종목이 악재일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가고 뭐 반대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그만큼 잘 갈 수 있고 수주가 잘 되는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일단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 발주를 오늘 받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뚝딱 만들어서 뭐 다음 주에 수출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을 받는 과정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어떻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주 전부터 계약 체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제작하고 수출하는 데까지도 정말 수년이 걸리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 수주 잔고가 높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확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기업을 골라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럴 때는 대장주가 가장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강조드리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원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하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너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 해상풍력, 태양광, 원전 이렇게 세 개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메인이기도 하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강점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CS윈드가 굉장히 높은 지금 수주를 받았다라는 호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 2차 민간 산업 단계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폴란드를 넘어서 이제 유럽 각국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또 발판을 삼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성과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지금 최대 성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집중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나라가 최근에 좋은 뉴스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두 국가가 있는데 한 곳은 가나, 우리 한 곳은 이제 터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한국의 이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주 잔고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원전을 천천히 한번 매수를 해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신에 산업을 수주하고 그 수주를 통해서 돈을 벌기까지 이제 시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장주를 좀 선택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시초가에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같은 경우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손절가가 제가 12,000원을 좀 제시드렸는데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서요. 25,000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한번 잡고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도 저는 모멘텀 있다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은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정부 정책 관련주가 아마 1월 효과를 제대로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앞서서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투자 내너빌리티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주가 탄력이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수익을 거의 못 내고 있을 맞아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과 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을 저는 이제 매수의 타이밍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고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의 시초가를 공략을 하셔서 17,000원, 18,000원대 이제 박스권 상단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좀 참아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락에 대한 착시 효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연말까지 주가 혹은 종목군들이 성과와 상관없이 잠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당락 이후에는 또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차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2차는 배당락 이후에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길게 가져가보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고 왔고요.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